그럼 개표 결과를 노웅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발표하겠습니다.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, 지금부터 2017 대선 승리를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부문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먼저 노인 부분 최고위원 후보자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노인 부분 최고위원 전국 대위원 투표율입니다. 총 선거인수 1465명, 투표자 수 1072명, 투표율 73.17%. 노인 부분 최고위원 권리당원 ARS 투표 투표율입니다. 총 선거인수 17,605명, 투표자 수 3,356명, 투표율 19.06%. 득표율 발표하겠습니다. 기호 1번 재정 후보 대의원 투표 득표율 47.39%, 권리당원 ARS 투표 득표율 32.33%입니다. 기호 2번 송현섭 후보 대의원 투표 득표율 52.61%, 권리당원 ARS 투표 득표율 67.67%, 노인 부문 최고위원 후보자 최종 득표율입니다. 기호 1번 최종호 후보 총 득표율 39.86%, 기호 2번 송현섭 후보 총 득표율 60.14%입니다. 여성 부문 최고위원 후보자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여성 부문 최고위원 전국 대위원 투표율입니다. 총 선거인수 6,129명, 투표자 수 3,200명, 투표율 52.21%. 여성 부문 최고위원 권리당원 ARS 투표 투표율입니다. 총 선거인수 79,351명, 투표자 수 13,497명, 투표율 17.01%. 기호 1번 유은혜 후보 대의원 투표 득표율 52.38%, 권리당원 ARS 투표 득표율 33.46%, 기호 2번 양양자 후보입니다. 대의원 투표 득표율 47.63%, 권리당원 ARS 투표 득표율 66.54%, 여성 부문 최고위원 후보자 최종 득표율, 기호 1번 유은혜 후보 총 득표율 42.92%, 기호 2번 양양자 후보 총 득표율 57.08%, 청년부분 최고위원 후보자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청년부분 최고위원 전국 대위원 투표율입니다. 총 선거인수 4,154명, 투표자 수 2,128명, 투표율 51.23%입니다. 청년부분 최고위원 권리당원 ARS 투표 투표율입니다. 총 선거인수 93,336명, 투표자 수 28,687명, 투표율 30.74%입니다. 기호 1번 장경태 후보 대의원 투표 득표율 15.51%, 권리당원 ARS 투표 득표율 13.72%, 기호 2번 이동학 후보 대의원 투표 득표율 40.65%,
권리당은 LS투표 득표율 19.02%. 기호 3번 김병관 후보 대의원 투표 득표율 43.84%. 권리당은 LS투표 득표율 67.27%. 청년법원 최고위원 후보자 최종 득표율입니다. 기호 1번 장경태 후보 총 득표율 14.61%. 기호 2번 이동학 후보 총 득표율 29.83%. 기호 3번 김병관 후보 총 득표율 55.56%. 다음은 당대표 후보자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당대표 전국대의원 투표율입니다. 전국대의원 투표소 투표와 재외국민 대의원 이메일 투표의 합산 결과입니다. 총선거인수 14,272명, 투표자 수 8,481명, 투표율 59.42%. 당대표 권리당원 ARS 투표 투표율입니다. 총선거인수 199,401명, 투표자 수 55,124명, 투표율 27.64%. 후보별 득표율입니다. 기호 1번 김상건 후보 대의원 득표율 23.24%, 권리당원 득표율 20.25%,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19.60%,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23.90%입니다. 기호 2번 이종걸 후보입니다. 대의원 득표율 25.24%, 권리당원 득표율 18.09%,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25.25%,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30.59%. 기호 3번 추미애 후보 대의원 득표율 51.53%, 권리당원 득표율 61.66%,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55.15%,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45.52%. 당대표 후보자 최종 득표율입니다. 기호 1번 김상곤 후보 총 득표율 22.08%, 기호 2번 이종걸 후보 총 득표율 23.89%, 기호 3번 추미애 후보 총 득표율 54.03%. 이상으로 개표 결과를 마치고 당대표 및 부문 최고위원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발표해도 되겠습니까?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감사할 일은 감사해야 됩니다. 우리 당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총선 승리를 이끌어주시고 정권교체의 초석 발판을 마련한 김종인 대표님과 우리 지도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당대표 및 부문 최고위원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기호 3번 추미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 노인부분 최고위원회 기호 2번 송현석 후보, 여성부분 최고위원회 기호 2번 양양자 후보, 청년부분 최고위원회 기호 3번 김병관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!